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고도 상담관 이인아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오전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운 저고도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1000에서 3000피트 미만의 매우 낮은 하층운이 관측되고 있으며, 시정은 전국 내륙에 5km 미만, 수도권은 짙은 안개로 1km 미만인 곳이 있습니다. 바람은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15에서 20나트 내외, 강원 산지에는 30나트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내륙,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방� 및 안개로 시정 1에서 5km로 낮은 곳이 있겠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차차 호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탁빙은 3000피트 고도에서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낮까지 예상되며, 난류는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전국 내륙 및 서해 중부 해상, 동해상에 보통에서 강한 난류가 예상됩니다. 오늘 강수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에 운 저고도 1000에서 3000피트 내외의 낮은 하층운이 예상되며 닷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위험 기상은 강풍 및 시정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먼저 강풍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속 15에서 20나트, 오전까지는 강원 산지에도 30나트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정은 오전까지 IFR 기상을 보이는 곳이 많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21일 저고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